안녕하세요. 보드코리아 강남점의 홍창윤 주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롬 브랜드의 부츠 네 가지 모델을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로 이쪽에서 보시는 순서대로 롬의 스톰프, 롬의 보데가 하이브리드, 롬의 보데가, 롬 리버틴까지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상급 라인으로 등급이 하나씩 올라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모델씩 어떤 제품들의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롬의 스톰프. 롬 브랜드 신발 중에 가장 기본형 제품이고요. 다이얼이 하나가 달려있는 원보아의 모델입니다. 일단 다이얼을 조여서 체결을 하는 신발의 특성상 이 와이어 정강이 상단과 발등 하단을 한 번에 이어주는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신어도 이 탈착 위치를 조절하기가 좀 편한 게 다이얼 모델의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부츠 장력으로 보면 대략 한 5, 6 정도의 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신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힘을 줘서 정강이를 내가 카빙을 누를 때 말랑말랑한 신발이 어떤 힘을 전달했을 때 데크를 어떻게 움직여주는지 연습을 하기가 조금 더 쉽게 나올 수 있는 신발이 기본 형태의 스톰프 모델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적당하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모델은 롬의 보데가 하이브리드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뭔가 지금 하이브리드 섞여 있다는 느낌이 나는데 기본적으로 외피 구조는 끈부츠 형태의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옆에 있는 다이얼을 돌리게 되면 이 앵클 부분의 텅을 하나를 잡아주는 와이어가 지나가고 있어서 부츠 기존에 끈을 잘 못 묶거나 이게 좀 느슨하게 돼서 인장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앵클이 좀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 그립을 잡아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으니 앵클 부분이 뜨지 않도록 부츠 끈 부츠의 장점인 느슨하게 짱짱하게 느슨하게 짱짱하게 조율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점이 이 하이브리드 모델의 좀 특장점이 될 것 같고요. 정강이 상단 쪽을 타이트하게 조여서 이 유격 공간을 없애면 없앨수록 밀착감이 조금 더 강력해지기 때문에 부드러운 신발을 조금 더 하드하게 올려서 쓰기에 조금 더 조절이 쉽다라는 부분들이 이런 끈 부츠의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스톰프 모델에 비교하면 끈을 제대로 잘 묶었다는 전제하에 이 와이어 부분 앵클을 조금 더 잡아줄 수 있어서 이 힘을 가하는 장력은 조금 더 올라가게 될 거고요. 라이딩 트릭 성향을 좀 더 어울러서 같이 운용을 할 때에는 중간 정도 되는 스펙의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모델은 보데가 더블 보아 시스템의 제품입니다. 위쪽 정강이 상단 와이어를 조이면 위쪽의 와이어가 정강이를 잡아주고 옆에 있는 와이어를 돌렸을 때 발등 하단 부분의 그립력을 잡아주기 때문에 더블 보아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발의 피로도를 조절할 때 라이딩 룩을 하다가 좀 발이 좀 부은 것 같다 그럼 하단 부분을 아예 풀어버려서 이 아래쪽 하단을 느슨하게 바꿀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 장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원 보아 시스템보다 당연히 보아 모델이 지금 두 개가 들어가니까 타이트하게 조율을 하는 이 라이딩 성향의 인장력 강도를 더 올려서 쓸 수 있는 게 더블 보아 모델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너 부츠가 프로핏 이너 부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열성형 시스템으로 커스텀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라이딩을 하면서 몰드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구매를 하시면서 이 발이 길들여지는 시간을 조금 압축해서 단축을 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시는 분들은 제품을 구매하면서 또는 사용을 오래 하다가 열성형으로도 이너 커스텀을 할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보데가 하이브리드 모델과 보데가 제품도 열성형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장점이 되겠죠. 자, 다음은 롬 리버틴 모델입니다. 라이딩용으로는 롬 부츠 중에 가장 최상급의 제품이고요. 마찬가지로 더블 보아 시스템에 다이얼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보데가 하이브리드 모델과 비교를 하면 이 울트론핏 이너로 이 이너 부츠의 등급도 훨씬 더 상향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 밀도 구조로 잘 제작이 되어 있는 이너 속신발이 지지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더 감싸주면서 이제 발에 대한 포근한 느낌, 이 습기가 조금 더 빨리 배출되는 느낌까지 전체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라이딩용 상급 모델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도 인기가 좋은 모델입니다. 그리고 비브람 소재의 이제 미끄럼 방지를 할 수 있는 이런 밑창 재질이 들어가 있어서 아무래도 일반 다른 평범한 부츠 라인업 때보다는 이제 하이크업을 하거나 데크의 바인딩에 밀착이 되어 있는 부분에 이제 미끌림 현상이 조금 덜할 수가 있어서 라이딩 성향의 제품으로는 리버틴 모델을 더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지금 네 가지 종류의 부츠에 대한 간략한 설명들을 다 해드렸는데 이 모든 부츠들이 이제 바인딩에 체결을 하고 호환을 할 때 계속해서 토우카빙 압력을 전달해주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에서 이 디테일한 절개 라인들도 각 모델들마다 이 힘의 전달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부츠의 내구성을 가장 오래 쓸 수 있도록 이 구조가 다 마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사용을 해도 이제 외피나 내피에 이제 몰드 무너짐 현상이라던가 그립이 조금 약해진다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그 디자인 설계가 적게 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추천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부츠가 내 발 체형에 맞는지를 보고 신어보고 피팅을 해서 결정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매장에 언제든지 놀러 오시면 내 실측 사이즈를 측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브랜드 사이즈, 몰드, 제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영상으로 접하거나 이제 주변 지인분들 소개로 접한 부츠 바인딩 데크가 나한테 과연 얼마나 잘 맞을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경험과 체험으로 신어보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매장에 오시면 각 모델들마다 직접 발도 실측 사이즈 재보고 피팅도 해보면서 이번 시즌 준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는 저희가 해놓을 테니 언제든 매장 놀러 오셔서 같이 겨울 시즌 재밌게 부츠 샀으면 좋겠습니다. 매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